저는 개인적으로 우선 금년을 시작했어요. 5호선이 빨리 개통됐으면 좋겠어요. 전철 골드라인이 너무 복잡해. 해 독담. 아, 올해는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이 다 잘 되고 경제적으로 부자 되세요. 경제가 잘 돌아가 가지고요, 우리 김포 시민들이 행복하게 농사도 잘 지을 수 있고 장사도 잘 할 수 있고 직장에도 잘 다닐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포시가 무궁무진하게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우리 온 나라가 좀 편안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아니 이렇게 출신들도 나와서 아니 고생한다고 참 너무 고맙다고 그래. 너무 고맙지. 이렇게 나와서 이 춘대지 우리나라 그 덕담하는 거 그런 거 모두 촬영하려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무 일 잘해서 감사하고요. 여기 오신 분들 모두 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쨌든 김포시가 부자 돼갖고 김포 사는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김포 부자 되세요. 김포 시민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김포 시민 모두 모두 부자 돼서 출퇴근이 좋은 동네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포 시민 여러분 모두 모두 부자 되세요. 2023년 건강 조심하고 잘 살자. 네, 잘 삽시다. 김포 시민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포 시민들 다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다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고 사업하는 사람들 잘 되고 김포 시민을 위해서 여러 어르신들 힘들 많이 써줬으면 좋겠어요. 아유, 젊은이들 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 김포 시민들 모두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올해 계획한 일 다 이루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안녕하시고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고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김포 시민 여러분 다 건강하시고요. 소망하시는 거 다 잘 이루어지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다 복 많이 받으세요. 행복하시고. 구례동에 좀 더 놀거리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좀 더 뛰어놀 수 있는 시설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 가족 건강을 진짜 많이 바라 그러면 저희 신랑이 조금 아파요. 그래서 집에서 요양 중인데 저희 신랑이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더 문화재 같은 것들 더 많이 개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도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포시 계속 발전하고 김포 시민들도 한 해 동안 늘 건강하고 가정 내에 모두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